예, 안녕하세요. 투망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다 텐키리스 제품들이에요. 텐키리스가 뭐냐면 이제 그 87키죠 여러분. 일반 키보드는 여러분 104키인가 그래요. 옆에 쉽게 말하면 숫자 키패드가 이렇게 더 붙어있죠. 그거를 뺀거 한마디로 뭐 방향키까지 맺는 거를 텐키리스 키보드, 한마디 87키라 불러요. 아, 그럼 텐키리스 키보드에 꼽혀가지고 우선은 괜찮은 것들 다 주문해봤어요 여러분.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 마크 X죠. 이제 타이탄 기계식 키보드, 이제 우리가 마크 그때 7이었던가 제가 쓰던 거는 이제 이번 용품을 다 드렸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이까지 있는 거고, 얘는 87키 맺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콘? 아콘 건가? 그렇구나. 아콘 거네요. 아콘 이제 이게 워낙 예쁘다 하더라고. 요거 하나랑 요거는 이제 마제스터치 여러분. 블루투스 키보드. 얘네들은 전부 다 유선 USB고 얘는 블루투스 키보드. 저번에 제가 엔키 이제 키보드 설명할 때 말했죠. 얘는 가격대가 비싸요. 얘네들은 가격대가 여러분 얼마 안 하거든요. 한 5만원, 6만원대 사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텐키리스인데 가격대가 20만원 정도예요. 20만원? 19만 5천원이네요. 제가 19만 5천원 정도 샀네요. 택배비 포함하면 뭐 20얼마 되겠네. 요 두 개는 제가 나중에 리뷰하고 여러분. 자, 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할 거고요.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한 거고, 그 이제 제닉스랑 아콘 이제 저 텐키리스 키보드는 여러분 경품으로 드릴게요. 이걸 왜 샀냐면 가격대가 비싸다고 했죠 저번에 제가. 이게 원래 마지스터치 이제 요 제품들이 여러분 다 비싸요. 싼 거는 산데 블루투스는 좀 비싸요 여러분. 얘네들도 유선 이제 USB 기계도 이제 기계식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 8만원 7만원대고, 블루투스 한번 이제 마지터치 텐키리스가 있고 마지터치 컨버터블 2라고 있거든요. 컨버터블 2가 붙은 거는 이게 전부 다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드 글로시 갈축이에요. 색깔이 그냥 완전히 검은색도 있고, 이게 종류가 많아요. 닌자도 있고 여러분, 흰 색깔 뭐 카본도 있고, 근데 그것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근데 컨버터블 2 텐키리스 중에서는 이제 이거 레드 글로시랑 그냥 일반 이제 검은 색깔 그냥 컨버터블 2가 있어요. 근데 그냥 검은색 밋밋해서 제가 레드로 한번 구입해봤어요. 근데 레드는 갈축이랑 적축분이 없어요 여러분. 청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축 빼고 안 사용해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딱 편견이 있거든요. 뭐냐면 적축은 커세어가 그냥 갑이다. 적축은 커세어를 이길 키보드가 없어요 여러분 현재는. 갈축은 한마디로 마지터치 키보드가 그냥 최고다. 그렇게 인식이 박혀있죠 보통 사람들. 많이 쓰는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청축은 어디께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그건 제가 까먹었네요. 한마디로 갈축은 요 제품사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식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서랑 되어 있네요. 일본으로 되어 있군요. 이게 일본 제품인가요? 회사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제품 아니에요, 그래요. 일본 겁니다, 여러분. 일본 거겠죠. 뒤에 보면 뭐 닌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얘네들이. 딱 봐도 뭐 이렇게. 그거는 뭐 뒤에 이제 뭐 닌자 이런 건 여러분 화이트 이런 거는 이제 성능은 똑같은데 얘네들 키패드랑 색깔이 달라요. 이거 명품 키보드죠. 아주 비싼 키보드 중에 한 개죠. 왜냐면 얘를 제가 이제 이번에 HP 스펙터를 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블루투스 키보드 뿐이 사용을 못해요. 이제 그 노트북이 뒤에 USB 또 젠더 꼽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구입을 했어요. 휴대성을 위해서 텐키를 이걸 샀어요. 텐키리스를. 옆에 이제 숫자 키패드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 중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휴대성이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크니까. 그래서 텐키리스 샀습니다 여러분. 아, 요만하네요. 딱 아담하네. 여기 보시면 건전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건전지 설명서가 있네요. 끝인가요? USB 충전기. 이거는
그냥 그 키보드 뽑는 것 같네요. 찍게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축을 이게 갈축이죠 여러분. 적축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적축이랑 갈축 중에서 뭐 고민할까 생각했는데 뭐하나 청축을 많이 쓰다보니까 얘가 청축이 있었으면 청축을 제가 구매했겠죠. 근데 청축 버전이 없어요. 적축이랑 갈축만 있는데 적축은 도저히 제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적축은 여러분 눌리는 감이 없어요. 그냥 훅훅 들어가요. 오타가 좀 많이 나죠. 그나마 이제 적축이랑 청축의 중간 지점이 갈축이란 말이죠. 중간 정도 키감이 갈축이에요. 적축은 저한테 전혀 안 맞아가지고 사용 못하게. 그래서 갈축을 한번 사용해봤어요. 근데 갈축도 솔직히 한 번도 제가 눌러보지 않았어요. 처음 눌러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필코 마지스터 터치 컴포터블 2 이게 레드 글로시 갈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서군요. 설명서인데 얘네들이 한글로 되어 있을까요? 와, 한글 버전 있군요. 와, 나머지는 다 일본어. 다 똑같은 거네요. 여기 보시면 뭐 세팅하는 거 FN 키랑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좀 복잡하네. 뭐 키보드가 뭐 다 껐어. 그지 뭐 필요했나요 뭐.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갈축은 타격감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87키가 보통 최소라고 하면 돼요. 솔직히 뭐 그냥 밑에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죠. 와, 예쁘네. 와, 이거 반질반질한 재질이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와, 완전 그냥 반질반질합니다. 이거 플라스틱 재질인데 반질반질하네. 와, 예쁘네. 역시 검은색 살라다가 빨간색 레드 글로시를 잘 산 것 같아요. 검은색은 밋밋하잖아요 여러분. 검은색 키보드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와, 예쁘네. 예쁘네. 자, 우선 여러분 요거를 이제 배터리를 넣어야겠죠. 충전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충전 배터리인가요? AA가 이제 두 개 들어가 있네. 여기 넣는 거겠죠? 여기 넣어야겠네. 소니 제품이군요, 배터리는. 자, 뭐 뒤에 이제 보시면 미끄럼 방지 이제 고무 패드가 4개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높나비. 저 같은 경우에 높나비를 보통 해놓고 써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B 충전 단자가 있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페어링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페어링이 총 5대 컴퓨터는 된다 하더라고. 한마디로 얘도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키보드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나 핸드폰 전부 다 연결해 쓸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이제 핸드폰 같은 것도 연결해서 핸드폰 타자를 이걸로 칠 수도 있고.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가 비싸도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전원은 어떻게 키나요? 이건가 전원 키는 게? 아, 이 전원 키는 거군요. 이게 눌러지는 거네요 여러분. 눌러지는 거네. 잠시만요 여러분, 설명서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시스템 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페어링은 어떻게 하나요? USB 연결합니다. 전원 공급 블루투스 모르겠어요. 그냥 연결하다 보면 되겠죠 여러분. 컴퓨터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우선 키감을 봐야겠죠 여러분. 근데 얘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그게 없어요 여러분. LED 기능이 없어요. LED 기능이 이 한마디로 이게 마지스터 터치에서 나온 키보드들은 전부 다 LED 기능이 전부 다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여러분. LED 기능이 없어요. 요거 이제 뭐 뽑아볼까요? 보통 뽑아보면 안에 LED가 이제 박혀있죠 LED 키보드 여러분. 얘는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긴 한데 명품이라서 그런가 이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좀 피해야 되겠네. 얘도 체리 축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보시면 LED가 안 박혀 있죠, 이게. LED가 안 박혀 있어요. LED가 안 박혀 있네요. 여기다 레트로 키캡을 씌우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레트로 키캡은 솔직히 LED가 없으면 끼워나만 하죠.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제 USB 단자도 아주 고급지게 되어 있네요. 필코라고 써 있고요. 요거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게 덮개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뭐 먼지 덮개로 이거 버리지 말고 요 위에 거는. 자, 이거는 보조키 같네요. 보조키인데 컨트롤이 크네. 캡주로 놔두고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자, 우선은 키감을 한번 볼게요. 갈축은 어떤 느낌일까? 아, 이게, 아, 갈축이 이 정도면 적축은 얼마나 더, 그런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기계식이라서, 시끄럽긴 해요, 솔직히. 근데 청축보다는 훨씬 조용하고요. 키감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둔탁해요. 보세요, 소리가. 둔탁하죠? 청축은 어떠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설명서를 봤는데 좀 복잡하네요. 우선은 요 뒤에 여러분 전원 버튼 있죠? 이걸 키셔야 돼요. 눌러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불이 이제 깜박깜박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와요? 우선 키워봐요, 여러분. 그리고 잠시만요.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리셋 버튼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게 뒤에 있는데 요 조그만 거 보이시나요? 내가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여러분.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요거를 펜 같은 걸로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꾹 누르면 이제 여기 깜빡거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터는 안 해도 된대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FN을 동시에 누르래요. 컨트롤 알트 FN. 옆에 또 불 들어오네. 동시에 누르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장치 키보드로 전환할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된다고 하네요. 1번 눌러볼까요, 저는 그러면 이거? 얘는 2번으로 쓸까? 2번? 2번. 2번 눌렀어요. 그런 다음에 연결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네요, 여러분. 이 암호를 컨버터블 투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라고. 4628 4569 엔터. 이거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그냥 꾹 쓰게 만들어주면 안되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제가 연결이 되겠죠? 적히네요. 연결이 됐나보네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아무래도 5번까지인가? 페어링을 5개의 기계랑 할 수 있나보네요. 이게 지금 제가 데스크탑이거든요. 최대 4개까지 되네요, 여러분. 4개. 바꿀 때는 다시 컨트롤 알트 F1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번호를 누르면 그 설정한 이제 컴퓨터로 이동이 돼. 노트북을 만약에 1번 해놨으면 1번으로 가겠죠. 얘는 지금 데스크탑을 제가 2번으로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군요. 연결됨 나오네요. 신기하게 잘 나오는구만. 한번 글 적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격증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 칠질 때 저 같은 게 오타가 좀 있네. 이게 청축만 사는데 그런가 너무 훅훅 눌러져요. 컴퓨터 장비 리뷰 마제스터치 컨 와예 컴퍼
스톱을. 이게 누르면 보시면 이게 쭉 가. 한번 잘못 누르면 쭉 가버리네 이렇게. 좀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청축은 누르다 보면 얘는 그냥 훅 눌러줘요. 훅 그냥 어찌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처음 쓰는 갈축이다 보니까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조금 그래도 키가면 이런 건 좋네요. 뭐 와 진짜 이게 그냥 훅 눌러지네. 뭐 자동 아 이게 좀 조금만 눌러도 훅 눌러져요. 아 이런 키보드 있구나.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필코에서 나온 마지스 터치 컴포터블 2 텐키리스 레드 글로식 갈축 알아봤습니다. 숫자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감이 있죠. 솔직히 요까지만 써도 충분하죠 키보드는. 텐키리스 가지고 아담하고 들고 다니기 편리하고 휴대성이 용이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키보드를 찾으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 명품 키보드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이건 여러분 이제 유명하게 돼요. 워낙 유명해요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 뭐 중고나 같은데 솔직히 이제 중고로 사셔도 엄청나게 매물이 많아요.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유명하기도 하고 LED 기능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어쩔 수 비슷한 거죠. 이제 노트북이랑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살라고 그래도 노트북도 떼고 이제 쉽게 말해서 다른 것들 다 연결되니까 이제 패드나 아니면 뭐 핸드폰 그렇게 다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가격 대비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구입을 하실 분들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뭐 여유가 다치시는 분들은 저번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요거 사용해도 충분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메인 키보드 쓰기 F1, 2, 3, 이게 F1 키 눌러야 되니까. 근데 얘는 가격 대비가 얘 세 개 살 돈이면 이 양에서 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메인 키보드만 사용하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갈축은 이제 여기 제일 좋대요. 필코께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전보다. 갈축의 명품이니까 거의 컨셉급이죠. 여기 보시면 필코라고 이렇게 이니셜이 적혀있죠 여러분. 여기 예쁘기도 하고 LED 없어서 아쉽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텐키리스 레드 글로시 갈추 필코 제품 한번 리뷰했습니다. 다음에는 저거 남은 두 개의 제품 청축 텐키리스 제품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쁘네 그래도.